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학주입니다. 질병의 치료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관심이 예방 쪽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진단 관련해서 말씀도 드렸는데요. 백신도 예방 관련 의약품입니다. 이미 백신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영유아 위주로 백신이 개발됐지만 지금은 60세 이상의 노인들이 영유아처럼 면역력을 잃어가면서 새로운 수요층이 생기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바이러스 변종이 생기면서 여러 바이러스를 커버해야 하거나 또 바이러스 가운데 암으로 발전하는 것들도 있어서 예방이 더욱 중요해지는 것도 있습니다. 결국 프리미엄 백신이 늘어나며 제약사들의 수익성을 높여주는 것이죠. 세계적으로 GSK나 머크, 그리고 파이저 등 글로벌 제약사들은 백신 부문에서 이익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 기업은 아직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우선 백신 개발 역사가 짧습니다. 2004년 녹십자가 개발한 독감 백신이 최초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퍼블릭 마켓이 있는데 이는 유엔이 독재자들의 기부를 바탕으로 아프리카 등 전염병 창궐 지역에 백신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시장입니다. 여기에 납품하여 트랙 레코드를 만들어야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데 우리는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그러나 국내 백신 업체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백신을 개발 생산할 수 있는 국가가 사실 몇 안 되는데요. 한국이 그중 하나입니다. 바이오 산업에서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가장 있어 보이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동안 한국 정부가 백신의 확보를 통해 국민을 전염병에서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안보처럼 생각해서 많은 투자를 한 결과입니다. 백신 산업은 규모의 경제가 지배를 하기 때문에 한국 업체들의 수출이 본격화되면 우리 기업들도 위상이 달라질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녹십자가 대표 기업입니다. 가장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 놓은 기업입니다. 그런데 과거 녹십자가 백신 산업 투자에 있어서 잠시 망설였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훌륭한 과학자들이 동진제약으로 옮겨왔는데 이를 SK케미칼이 인수했죠. SK케미칼에서 백신 사업 부문이 분사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또 향후 백신의 개발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으므로 관련 CRO들도 수혜를 받을 것입니다. 한편 글로벌 제약사들은 백신 산업에서 이미 성공적이지만 퓨어플레이가 아닙니다. 그래도 머크는 자궁경부암 백신 가다실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서 이게 의미 있는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김학주의 투자 인사이트였습니다. 저는 잠시 후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CEO 초대석에서는 웰트를 만나봅니다. 매년 이맘때쯤 옷이 점점 얇아지면서 다이어트 결심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매해 같은 결심을 하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아마도 혼자서 그 결심을 이어가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겠죠. 누가 지금 당신의 뱃살이 얼마나 쪘고 또 얼마나 움직여야 하는지 알려준다면 한결 수월해지지 않을까요? 오늘 만나볼 기업 웰트가 우리의 건강관리를 도와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웰트는 삼성전자의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인 CLAB에서 시작된 스핀오프 기업인데요. 지난해 CES 2017에서는 챙겨간 샘플을 완판하면서 큰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웰트는 스마트 벨트를 통해서 사람의 생체 신호를 분석하고 또 이 정보를 스마트폰과 연동해 내 상태를 측정하고 알려주는데요. 이 벨트는 허리 둘레의 변화를 통해 전반적인 건강 상태와 함께 과식의 패턴까지도 모니터링합니다. 또 걸음수와 사용자가 앉아있는 시간도 측정을 해서 칼로리 소모량은 물론이고요. 사용자가 몸을 얼마나 더 움직여야 하는지도 알려주는데요. 이렇게 스마트 벨트가 측정한 데이터를 통해서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웰트의 스마트 벨트와 같이 매일 나의 신체 정보를 빅데이터화하고 또 그럴 수 있는 기기가 있다면 일단 예방의학에서는 큰 변화가 올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심장 같은 경우에 이상이 발생하기 전에 나타나는 특정한 신호가 있는데요. 이런 조짐을 내가 늘 사용하는 생활용품이 잘 감지를 한다면 궁극적으로는 사람들의 생활에 혁신을 가져올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웰트의 강성재 대표는 예방의학을 위한 데이터가 앞으로 미래 먹거리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는데요. 스마트 벨트 대중화와 함께 또 다른 새로운 기기를 개발하고 또 병원과 연계해서 데이터를 더욱 정밀하게 분석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웰트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는 강성지 대표께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대한 그런 관심이 높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뭐 대표 주자로 핏빛이라는 업체가 생각이 나는데요. 사실 지금은 조금 뭐 열기가 식었지만 그 시장의 성장 잠재력은 크게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 새로운 시장을 열어가고 있는 웰트의 강성지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원래 대표님이 의사 출신이시죠? 네, 맞습니다. 의사도 참 좋은 직업인데 뭐 이렇게 창업에 도전하신 그런 이유가 있으신가요? 의사가 진료실에서 보지 못하고 환자들도 네. 본인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게 좀 진료에 도움은 되지만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한 정보들을 기술로서 네. 찾아내고 알아내서 미리 사전 예방적인 어떤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네. 하는 것에 이제 하는 것을 생각하고 저희 이런 벨트를 만드는 데까지 이르게 됐고요. 네. 그와 더불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IT 제조 위주로 많이 성장을 해왔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네. 근데 앞으로 이제 저희 우리나라가 이제 성장해야 될 방향은 헬스케어나 네. 뭐 서비스업 위주로 맞습니다. 좀 성장을 해야 된다는 네.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런 네. IT 제조에서 시작을 하지만 헬스케어 서비스로서 네. 전환될 네. 수 있는 어떤 고리를 찾는 네. 그 화두를 던지기 위한 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네.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여기가 이제 새롭게 성장하는 시장이고 또 어떤 조국의 산업구조 개편 뭐 이런 쪽에서도 이제 의지를 갖고 이제 오신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웰트라는 사명이 아무래도 스마트 벨트가 연상이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스마트 벨트라는 것이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일단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잠깐 소개해 주십시오. 네, 웰트가 이제 회사 이름이기도 하지만 뭐. 그 사실 웰빙 벨트를 연상시키는 그렇죠? 이름이죠. 네. 근데 실제 뜻은 웰니스 테크놀로지라는 뜻이고요. 네. 그 건강을 위한 기술을 그 주변의 사물들에 자연스럽게 녹여 넣기 네. 위한 전체적인 어떤 그 플랜을 설명하기 위한 이름입니다. 네. 그래서 네. 첫 번째 사물로서 저희가 선택한 게 벨트고요. 네. 네. 벨트가 뭐 기존의 뭐 손목형 웨어러블이나 다른 그 네. 액티비티 트래커들이 네. 많지만 지금 현재 어떤 기술적인 수준이나 사용자가 사용하는 어떤 사용의 패턴이나 그리고 거기서 얻어지는 정보들을 통해서 보았을 때 네. 조금 더 유리한 면이 더 많다라고 네. 판단을 하고 첫 번째 이제 저희의 네. 사물로서 사물 인터넷을 구현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벨트라는 게 남성분들은 차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거부감이 좀 덜한 그런 아이템을 잡아서 이제 시장의 의료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시장에 이제 침투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저희 그냥 벨트를 차고만 있어도 네. 뭐 기본적으로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뭐 허리둘레나 네. 걸음수, 앉은 네. 시간 그리고 허리둘레가 늘어나는 것을 바탕으로 과식에 대한 패턴들도 감지가 되고 벨트를 차고 푸는 패턴도 네. 저희가 볼 수 있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화장실에 얼마나 자주 가서 네. 또 필요 이상으로 너무 오래 앉아있는다든지 예. 하는 것들을 찾아내고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누적됐을 때 발생할 어떤 건강 리스크를 예측하고 네. 뭐 근무 패턴 같은 것도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 밤늦게 네. 일하다가 뭐 밤늦게 일하는 경우에 또 과식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에 어떤 연관관계를 바탕으로 네. 저희가 조금 더 그 사람에게 네. 맞는 그 맞춤형 코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네. 그런 형태로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분이셨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추론이 되게 이제 남들보다 좀 편한 그런 부분도 있었겠네요. 네, 아무래도 네. 좀 제가 배운 지식들이 기본이 되고 거기에서 저희 네. 서비스가 탄생했다고 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네, 네. 일단 뭐 그 의료 정보를 이 스마트 벨트를 통해서 얻는 건 좋은데 일단 벨트를 팔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케팅이 중요할 텐데. 맞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좀 얘기해 주시죠. 저희 벨트가 형태적으로 봐도 그냥 일반적인 벨트처럼 생겼는데 한 번 충전하게 되면 두 달 정도 배터리가 네. 가게 되고 그래서 형태적으로 완전히 벨트처럼 그냥 착용할 수 있게 하면서 저희가 마케팅 차원에서 아주 고급의 벨트 브랜드들과 협업을 좀 진행하고 네. 실제 벨트의 퀄리티도 아주 뛰어난 형태로 만들어서 네. 좀 고객들이 처음부터 좀 프리미엄을 느끼면서 저희 벨트를 접할 수 있도록 네. 한 형태로 마케팅 전략을 끌어나가고 있고요. 실제로 네. 그런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요. 아 그렇습니까? 네. 혹시 뭐 해외에 진출한 데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뭐 일본 네. 시장을 진출해 있고요. 네. 뭐 일본의 하이마트라고 할 만한 뭐 그런 그 전자제품 체인점이나 네, 네. 뭐 일본의 그 유명한 방송사들 네. HK나 그런 방송사들에서도 저희 제품 언급하면서 네, 좀 이렇게 네. 많이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매출 기준으로 일본이 우리나라 매출을 좀 상회하는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일단 그 고객들한테 그 건강 관련 정보를 수집한 것을 어떤 형태로 돌려드리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제 그 피드백을 이제 그 인테그레이션 시켜서 합성을 시켜서 네. 이제 그 드리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소개해 주세요. 벨트는 사실 이제 가장 그 끝에 있는 센서의 역할로서 사용자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저희가 그 존재하는 것이고 거기서 네. 이제 얻어지는 정보들을 바탕으로 네. 저희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분석 알고리즘을 통해서 네. 그 내비게이션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건강에 대해서 다 웬만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네. 뭐 술을 많이 마시면 안 되고 뭐 네. 과식하면 안 좋고 많이 운동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알지만 그분들이 알면서도 못하는 그런 포인트에 좀 넛지를 넣으면서 네. 예를 들어 내비게이션도 300m 전에 안내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딱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메시지가 날아가서 그 사용자가 이 벨트와 그와 관련된 서비스로 하여금 좀 더 건강하게 생활을 변모시킬 수 있도록 네. 돕는 게 저희의 이제 서비스입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정보를 수집을 하려면 개인정보 수집 동의는 얻어야 되는 거죠? 네, 가입 단계에서 그 동의 절차를 수적으로 좀 받을 수 네.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그 이 정보 수집에 그 동의하신 그런 그 가입자분들이 한 몇 명 정도 되나요? 저희 앱 그 벨트를 구매하고 뭐 앱을 다운로드 받고 뭐 사용하시는 그 전체 소비자 수는 한 만 명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만 명이요. 예. 예. 뭐 가까운 장래에 한 얼마나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핏빛 같은 경우에 한 4천만 명 정도의 판매를 거의 예. 5천만 대 가까이 누적 판매고를 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 네. 그거보다 더 많이 판매한 회사가 뭐 애플이나 아시마나 네. 삼성전자나 네. 그런 회사들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웨어러블 시장 그리고 헬스케어와 관련된 그 디바이스의 시장의 사이즈만큼 저희가 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까지 네. 성장하려고 계획을 예. 세우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뭐 방금 그 핏빛을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있어서 가장 이제 그 혁신을 처음에 일으켰던 게 핏빛이었는데 예. 지금 주가를 보면 한참 뭐 처져 있어요. 네. 그만큼 이제 그 이후에 그 관심을 계속 끌어가지 못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그 핏빛의 실패가 어떤 거고 우리는 이제 그런 실패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좀 얘기해 주시죠. 핏빛 같은 경우에 초반에 많은 이슈를 불러일으키고 소비자들의 네. 관심을 끌어들이면서 초반에 아주 많은 판매고를 네. 만들면서 이제 성장을 했는데 하드웨어 판매까지는 이루어냈지만 네. 그 서비스로서 사용자들을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고 그 계속 사용하게 하는 부분 내지는 네. 또 개선된 제품, 다음 제품들을 재구매하게 하는 그런 네. 부분들에 있어서 좀 많은 그 아쉬움을 보였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시장의 데이터가 그렇고 네. 저희가 그런 핏빛의 좀 과오를 철저하게 미리 분석을 해가면서 네. 단순히 많이 파는 게 아니라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좀 브랜드나 프리미엄을 자꾸 주장하는 이유가 저희 네. 제품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고 네. 제품을 좀 더 오랫동안 쓸 수 있게 만들고 네. 그 서비스에 만족하면서 끝까지 계속 쓰면서 다시 저희의 새로운 제품을 구매하게 만드는 그 사이클을 만들어내려고 초기부터 기획이 들어가 있고 네. 이 데이터가 사실 간과할 수 없는 데이터인 게 저희가 건강을 예측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단순히 많이 파는 것보다 그 오래 차면서 시간이 거듭됨에 따라 시간에 따라 쌓이는 데이터가 많아야 네. 그 시간에 쌓이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예측하는 그 예측력이 더 높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핏빛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 세계를 대상으로 스냅샷을 찍었다고 보면 네. 저희는
저희의 어떤 충성 고객을 바탕으로 동영상을 찍어서 그 고객들의 건강을 예측해내는 형태로 네. 이제 네. 발전시킬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고객들한테 딜리버리 해주는 네. 그런 컨텐츠가 네. 핏빛보다 더 좋을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뭐 착용하는 어떤 그런 그 이 거부감 같은 것도 별로 없고 맞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타겟하신 건데 핏빛을 보니까 의사분이 조인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그 핏빛의 창업자가 사실 재미 교포 한국인이세요. 네. 그래서 한국에도 한번 오셔서 그 본인의 어떤 사업 스토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 네. 그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회사에 지금 클 만큼 컸고 충분히 상장까지 이루고 성공했다라고 평가를 받는 그 시점에 의사가 몇 명 있느냐? 한 명도 없다고 네. 딱 얘기를 예. 하셨었고 그때 제가 사실 좀 충격을 받았는데 네. 어쩌면 그런 핏빛이라는 회사의 내부 구조의 네. 인력 구성이 피트니스에서 단순히 이슈를 만들면서 판매하는 그쵸. 데까지 네. 머물게 한 네. 원인이 아니었을까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네. 저희는 초반부터 어떤 그 소비자의 건강과 건강 증진을 위해서 피트니스에서 시작을 하지만 헬스케어까지 넘어가고 나아가 메디컬까지 이제 네. 커버할 수 있는 형태로 점점 발전시키려고 이제 로드맵을 네. 짜고 실제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뭐 요약해서 그 이 웰트의 핵심 경쟁력이 뭔지를 한번 다시 한번 시청자분들한테 정리해서 한번 좀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네, 저희는 소비자를 아주 민감하게 관찰하고 소비자로부터 어떤 그 답을 찾아내려고 하는 회사이고요. 네. 그래서 좀 더 착용하기 편하고 소비자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함과 동시에 저희 팀 구성을 봤을 때 뭐 저도 그렇지만 네. 뭐 의사이면서 좀 개발을 할 수 있는 혹은 개발을 하면서 경영을 할 수 있는 네. 아니면 뭐 의학과 공학을 동시에 볼 수 있는 네. 뭐 이런 그 좀 더 하이브리드형 인재들로 네. 저희 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로에 대한 커뮤니케이션도 아주 원활하고요. 네. 그리고 한 곳에만 집중해서 보았을 때 볼 수 없는 그 융합되는 포인트에서 볼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많이 탄생하는 네. 그 회사고 팀이라는 게 저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뭐 이렇게 들어보면은 원래 그 핵심 경쟁력이라는 게 디지털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수많은 어떤 시행착오를 통해서 얻어진 그런 경험, 아날로그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대표님이 의사분이시고 예.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많은 경험을 이제 쌓아가는 뭐 그런 쪽에서 이제 경쟁력을 만들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뭐 제가 뭐 이전에 뭐 정부에서 규제를 네. 뭐 담당했던 그렇죠. 경험도 있고 삼성 전자에서 이제 기술을 그렇죠. 검토하고 네. 기술 개발에 참여한 이력도 있고 뭐 스타트업도 이전에 뭐 다른 여러 가지 스타트업에서 좀 경험을 한 적이 있고 그런 경험 하나하나가 지금 사실 헬스케어라고 하는 척박하면서도 복잡다단한 이 네. 영역에서 네. 저희 회사가 좀 길을 더 효율적으로 찾아가는 네. 그 자양분이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일단 벨트에서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앞으로 이제 의료 정보 즉 빅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네. 이제 그 이 장비 같은 것들을 굉장히 다각화 시킬 것 같은데 네. 지금 혹시 뭐 준비하고 계신 그런 아이템들이 있나요? 말씀드렸던 뭐 사용의 편의성과 어떤 네. 데이터의 다양성, 정확성을 담보하는 그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저희 벨트는 보통 남자분이 주중에 낮에 착용하는 그 특성을 많이 보이거든요. 오히려 여자들을 위한 제품이나 뭐 주말에 편하게 착용할 수 있는 제품 내지는 주무실 때 밤에 착용할 수 있는 제품들에 대한 영역이 비어 있어요. 네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메꿔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라인업을 지금 생각하고 있고, 네네. 뭐 조금 힌트를 드리면은 저희가 지금 개발에 들어가 있는 건 이어폰이거든요. 네, 그렇군요. 자연스럽게 음악을 듣는 와중에
그 양쪽 귀에 이제 그 이어폰을 꽂음으로써 네. 전류가 네. 흐르는 것을 이제 네. 측정할 수 있게 될 텐데 네. 그걸 통해서 뭐 심전도랄지 네. 아니면 뇌파, 뇌전도랄지 네. 네. 뭐 인체에 흐르는 전류 특성들을 측정해서 어떤 의미를 전달해 줄 수 있는 형태의 이어폰을 네. 지금 구상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뭐 근데 이어폰은 항상 차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 벨트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모니터 할 수 있는 그런 정보에 유익한데 이어폰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럴 필요 없이 잠깐 뭐 이렇게 캐치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나 아니면 또 이제 그 이어폰이 갖는 어떤 의미 같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뭐 어떤 그 유용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그 전기가 신체에 어떤 그 전기 같은 걸 잡을 수 있다든가 예. 이런 게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죠. 이어폰을 잠깐 차더라도 저희가 찾아낼 수 있는 의미가 있는 포인트를 당연히 서비스화 시킬 거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그 경험하고 사용하는 이어폰과 크게 다르지 않은 스펙일 네. 텐데 뭐 한 가지 목표가 있다면 사실 우리나라가 이어폰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그렇습니다. 핸드폰과 네. 함께. 네네. 네, 그 이어폰에 저희의 기술을 잘 넣어서 예. 좀 사람들이 그 순식간에 널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네. 그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네. 네. 초반부터 여러 가지 기획들을 그 요소들을 집어넣어서 기획하고 있어요. 예, 사실 그 이 스타트업 그 CEO들이 마케팅에 대한 감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강성지 대표 보면은 이 마케팅에 대한 센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거 이제 어떻게 상품을 론치할지 아는 거 보면은 예, 네. 지금은 사실 그 정부에서 이 질병 관련해 가지고 사실 그 질병을 예방하는 그 목적으로 네. 사실 그 이 원격 진료를 상당히 원하고 있죠. 그런데 뭐 의사분들도 반대를 하시고. 또 이제 그 프라이버시에 대한 그런 저항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네. 아, 이런 게 좀 쉬울까 어떻게 이제 그 산업이 좀 정착될 수 있을까 이게 약간 좀 궁금했었는데 네. 그건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나요? 우리나라 자체가 사실 의료비도 다른 나라들이랑 비교했을 때 좀 저렴한 편이고 네. 좀 밀집되어서 그 생활을 영위하기 때문에. 병원을 가는 그것들이 그렇게 그쵸. 어렵지 않습니다. 예, 예. 그래서 원격 의료라고 하면 의료 접근성이 떨어졌을 때 그 가치가 더 높아지는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원격 의료의 그 가치를 느끼기에는 좀 척박한 환경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원격 의료라는 그 화두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네. 오히려 그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의사들이 지금의 의료 시스템에서 보지 못하고 알 수 없는 부분들 예를 들어 유전자나 아니면 저희처럼 이렇게 헬스케어 IoT 기기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일상의 정보들을 바탕으로 네. 진료와 통합해서 진료의 가치를 더 높이고 진료의 정확성을 더 높이는 형태의 네. 어떤 발전을 원격 의료라고 하는 그 영역 안에서 네. 담당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사를 도와주면서 상생해 나가는 뭐 그런 쪽으로 네, 볼 수 있겠네요. 사실 미국의 보험사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일주일에 예를 들어 뭐 몇 번 이상 체육관에 나가면 보험료를 감면시켜주고 뭐 그런 게 있어요. 예, 근데 맞습니다. 사실 이런 이 의료 정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데들이 뭐 보험사도 있고 네. 연기금도 있고요. 그다음 정부 뭐 건강관리보험공단 가장 뭐 원할 만한 데죠. 그러니까 그런 데랑 어떻게 좀 협업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보험사 에서도 사실 이런 제품들이나 뭐 이런 헬스케어 서비스들을 통해서 그 보험의 그 서비스를 좀 더 풍부하게 하는 것에 관심이 사실 많고요. 하지만 그 보험사들은 또 그 기존에 해왔던 어떤 패턴도 있는 네. 동시에 그 어떤 건강을 예측하는 것에 대한 알고리즘의 계산식이 너무 공고하게 또 있어서 네. 필요성은 느끼지만 조금 더 보수적인 이런 면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네. 기술이 분명히 보험의 산업 자체도 발전시킬 수 있을 거라는 것에는 누구도 이견이 없기 때문에 네. 보험사들도 초기부터 이런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검토하고 네. 뭐 안정화됐을 때 본인의 서비스를 적용하는 것까지 생각을 네. 하는 과정에서 이제 저희와도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네, 다 얘기 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죠. 네, 네. 네. 네, 뭐 몇 가지 서비스를
예. 최근 조만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구체적인 건 말씀하실 수 없지만 예. 뭐 물밑으로 지금 뭐 작업하는 게 당연히 있으시겠죠. 예. 예, 뭐 저희에 대한 투자 검토나 여러 가지 것들을 네. 많이 네.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웰트가 어떤 그 원격 의료 이 기업으로 성장할지 그 비전 같은 거 한번 간략히 소개해 주시죠. 저희가 뭐 최근에도 뭐 이제 시리즈 A를 유치하면서 한화손해보험이나 뭐 이런 쪽과 네.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이런 프리미엄을 잘 알리면서 그 서비스의 정 가치를 계속 검증해 나가는 형태로 발전하고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이 태어나고 그 사망에 이르는 그 단계까지를 네. 잘 그 매니지해서 좀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이런 저 4차 산업 혁명 의료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예. 이런 기술이 도와서 저희 의료의 발전을 이끌어내는 형태에 예. 저희가 기여하는 것을 예. 네, 목표로 합니다. 예. 네. 확실히 관심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잠깐 저희 방송 참여 방법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에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드리겠습니다. 장외 주식과 P2P 투자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검색창에서 와우스타를 검색하시면 저희 프로그램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홈페이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에 질문 남겨주셔도 좋고요. 또 전화 02-6676-0074로 직접 문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카카오톡 와우스타 P2P를 검색하고 친구 추가하신 뒤에 궁금한 점 무엇이든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가장 커다란 장점은 이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환자의 어떤 문제가 생기기 전에 이 상태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정보에 관심을 많이 가질 만한 곳이 우리나라 정부의 특히 이제 그 건강관리보험공단 그리고 이제 보험사 연기금 많이 있습니다. 이 웰트가 이런 분들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사업을 키워갈지 여러분들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